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채널의 첫 동영상인 채널을 소개합니다가 2019년 8월 3일에 업로드됐습니다. 지금은 2023년, 벌써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와우!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이게 맞나? 하는 고민으로 올 봄까지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방황을 했는데요. 마음을 다잡고 그래, 다시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아무런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는데도 떠나지 않고 계셨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구독 취소를 누르지 않고 계셨던 건가요? 그저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채널명이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인데요.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도 책 낭독 영상이 아니고 또 저는 책 낭독도 있지만 캘리 도구, 만들기, 쓰기, 제 주변의 사물에 관한 영상 등등 채널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게 느껴져서요. 또 부르기에 너무 길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서 책과 캘리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 채널명을 북앤캘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실까요? 앞으로의 모든 영상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앤캘리입니다. 저 혼자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널명을 변경해서 죄송합니다. 아직은 멀리 까마득하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구독자분들이 많아져서 구독자분들이 직접 구독자 애칭을 정하는 날을 상상해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제가 제작하는 영상이 그럴 가치와 의미가 있어야겠지만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어주세요. 아니, 가끔. 아니, 자주 다른 채널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셔도 돼요. 제가 부지런히 움직여볼게요. 여러분의 귀와 눈이 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 이후부터는 북앤캘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채널 파트 2가 시작됩니다. 어서 오시오. 항상 건강하세요. 언제나 고맙습니다.